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장애인의 일, 이 직업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장애의 유형,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애를 이유로 희망하는 일자리를 갖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복제TV의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과의 동행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가수 김장훈 씨를 만나 이번 크리에이터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제가 장애인 작업장도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이제 단순 노동이 사실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앉아서 뭐 이렇게 책꽂이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되게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지적으로 뛰어난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천재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제 동생들이.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너무 좋은 건 가서 영상 촬영도 하고 특히 저는 편집 이런 데서 아주 기발한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좀 소름 끼치도록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애인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늘 꿈꿔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이상과 능력들 있잖아요. 보이지 못한. 근데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여러분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많이들 도전하세요.